테스트 할게. 오늘 아마 조금 스피디하게 할 거니까 잘 봐봐. 일단 나무가지 치기에 관한 거야. 일단 1-1번은 알겠지만 목적? 목적만 잘 파악하면 되니까. For many communities, tree planting cycles run over the course of many years.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에 관한 순환이 run over 계속 진행됐을 때 몇 년 동안. Our city staff is focused on인데 봐봐. BPP니까 시청 직원이 하는 건 뭐야? 딱 봐봐. 시청 직원이 하는 거. Large tree removal, major tree that need specialized equipment, rich and problems. 뭐겠어? 그러니까 시청 직원은 맞아. Large tree에 관한 리무브 알아야지. 리무브 얘들 리무브 많이 쓰잖아. 제거, 그치? 그리고 major tree 쓱 보니까 이렇게 딱 보여. 일단 specialized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화된 장비가 필요한 되게 큰 나무, 그치? 근데 뭐하거나 도달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사치는 거야. 일단 근데 smaller tree들은 however can be pruned. BPP 마찬가지 똑같지. 작은 트리들은 뭐로부터? 이게 땅 정도 레벨에서 자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누구에 되면? By citizen부터여야지. 그러니까 시청의 직원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그래서 to become volunteer 확인하자. 일단 그 볼런티어가 어떤 볼런티어야? 가지치기. 가지치기라는 볼런티어들을 되기 위해서는 you first learn information, 정보를 당연히 얻어야 되겠지. 이제 어떻게 그냥 가죠. About planting safety, how to make a proper pruning cut. 이제 적절한 나뭇가지 치는 방법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the prime training 어떤 뭐를 때 나뭇가지를 치는 건 트레이닝은 takes roughly 3-4 hours. 그러니까 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나뭇가지 치는 게 3시간 4시간 걸리더라. 이렇게 치세요. Then you head out that fields. Practice your pruning skill with groups. 그러니까 그룹별로 나무를 자르는 걸 스킬을 배운대. 이제 그런 거 어딨어?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하는 일과 시민들이 하는 건 다르지. 신고 시켜야지. 가자. 큰나무의 가지치기와 당연히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하려는 작은 나무 가지치기 전문가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여긴 간단하게 표기하나? 됐어? 그다음 거 내려가도 되겠지? 자, 밑에는 뭐 별거 없어. 그냥 이거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건 Only any amount of pulling time you can offer than the great deal of help to community. Ensure health among forests. 뭐 이런 거야. 나뭇가지 치면 이렇게 하겠다고 단 관심 있고 참여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와라 이런 거였거든. 이거 별거 없었어. 다음 주에 넘어가도 될 것 같지? 정답은 몇 번이고? 1번. 자원봉사를 모집하겠다 이거 썼어. 주제 정리는 정리해놔. To suggest volunteering works for pruning for little trees. 이 정도 정리면 될 것 같아. 웃자. 저 영어를 안 갖고 왔어. 그치. 영도 갖고 왔어. 네,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에휴. 다음 거. 조용히 해. 폐기하고 나타난 분위기입니다. 폐기하면서 장소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얘기해줘.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벌써 이제 6월 4일 다가 오는구나. 엄청나다. 확인해보자. 별거 없고 여기도 이제 나와 아빠가 were working in orchard. 무슨 원이야? 무슨 원이야? 정원. 아니 가수원. 가수원이야. 가수원에서 일했었고
근데 언제냐면 sky turned midnight pitch black at noon time. 그러니까 오후에 약간 조금 이제 하늘이 pitch black, pitch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되게 어두스름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리고 my father advised that. 잠시만 기본기인데 여기는 지금 advised라고 했잖아, 과거잖아, 과거, 과거인데 여기 지금 현재형 됐어. 이거 왜 현재형이지? 보여? 나의 아버지가 충고했대. 근데 뒤에 보니까 we take the fruits and return the house. 그거네. 요, 구, 명, 재니까 뭐 생략? should 생략이고 당연히 뭐였어? should 생략이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하고 뭐 해야 돼? 과일을 딱 가가지고 return the house,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날씨가 좀 뭐하고 있으니까?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Just as we got home, 우리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the wind야, 바람이 began to blow so hard, so that, 됐지? 되게 빡시게 부는 거야. 바람이 빡시게 불어가지고 we couldn't see,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Anything but dubious야. 여기서는 except라든가 just이냐 얜? 그러니까 볼 수 없었다,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다, 그치? 뭐 빼고? Debris란 말이야. 잔해야, 잔해. 잔인데 blowing around outside house.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집 바깥에서 막 blowing, 불고 있는 어떤, 막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잔해밖에 볼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we heard cracking noise. 우리는 뭐였어? 삐걱삐걱하는 소리를 들었고 this side는 뭐 사람? 투 사람. Take shelter in cellar, 그치? 지하실에 있는 어떤 피난처로 갈 수밖에 없었대. So shortly after we arrived in cellar, 그치? 지하실에 우리 도착했을 때 원 이후에 it grew deathly, 그치? 굉장히 죽을 정도로 조용했고 rain이 came down, 팍! 핀 거야, 오케이? 됐지? 어떤 말이야, 그치? 지금 장소하고 이벤트는 가수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안 좋은 날씨, 가수원에 집까지 추가되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정리해놓고. 여기 봐봐. 이거 해석 좀 한번 볼래, 이거? We discovered after storm that the whole loop of big sheet had been lit up and destroyed by storm. 이 큰 틀 보면은 이거 이 대 무슨 대시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애프터스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전명 수식어니까. 그냥 동사 뒤에 대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 이후에 발견했대. 뭘 발견했냐면 whole loop of our big shield란 말이야. shield라고 하는 협관이야. 그러니까 보면 AOB니까 우리의 큰 협관의 whole loop거든. 전체 지붕이 had been lift up. 뭐였대? 날아갔던 거였지. 협관 날아갔어, 지붕이. 그리고 and destroyed, 당연히 뭐였지? had been pp고 당연히 뭐였어? had been pp 이렇게 된 거지. 파괴당한 거야. By the storm, 뭐였어? 폭풍에서 carrying everything in the seat out in the field, 그지? 모든 것의 벌판으로 우리 뭐였을 때 헛관을 날려버린 거, 그치? 근데 including my father's tools.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 사람도 되게 마을 주민도 이상한 건 아니면 이 사람도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인들은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 되는데 before we could gather them up again, 뭐 하기 전에? 이 댐이라고 하는 게 뭘지 아니? 그 툴이란 말이야. 그 도구들을 이제 모기 전에 people came into the opening. 사람들이 또랑 와가지고 even our neighbors, 심지어 누구조차? 우리 위조차. 그리고 그 도구들을 훔쳐갔대.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there were so many thieves. 너무나 뭐했어? 도둑이 많아가지고 we couldn't stop. 그들을 뭐할 수 없어, 그냥? 멈출 수 없었대, 그치? 그리고 그 도구가 우리 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거야. 골 때리지, 그치? 정답은 당연히 뭐였어? 1. 그치?
고난도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거 넘어 되겠지. 얘기만 잘하면 될 것 같아. 3번부터 제대로 봐야지 이제. 필각 빼놓고 변색각 야, 나 다음 주 학교에서 시험 보면 나올 거야. 그렇지? 네. 그렇지? 나올 거야. 논제 파악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게 뭔지 잘 봐봐. 일단 as a parent니까 다 뭐였어? 이제 부모로서, 부모로서 can you get through to your kids? 이제 당신의 아이에게 get through to 뭔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거야. Visualize the job of professional communicators. 한번 see라고 하는 거 이게 한번 보자는 거야. 여기서는 see 별거 없어. Visualize 시각화시키니까 보자. 뭘 보냐면. professional communicator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을 보자는데 그 전문적인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who is trying to get through to million at the same time. 이거지, 그치? 동시에 몇 명을? 수백 몇 명을 get through to 딱 보이지? 이해시키려고 뭔가 시도하는 어떤 커뮤니케이터의 어떤 일을 한번 보재. 근데 is it any wonders? 딱 보니까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children's communication 보이지? 아이들과의 어떤 커머셜이라는 게 뭔데? 아이들이 광고잖아. 광고는 appear so simply minded란 말이야. 너무나 좀 간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애들 광고 너무 간단하지 않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애기들 광고가 요즘에 뭐가 있어? 나 요즘에 애기들 광고 보면 거의 다 그거 같아. 그냥 게임 이런 거 같아. 왜냐면 구매층들이 애들이 자꾸 게임 이런 거 거의 소비 많이 하잖아. 근데 The communicator with a sharp focus on each group he or she addressing. 자, 봐봐. Risk going above head of a younger one approaching them to other ones.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얘기해줄래? Communicator with a sharp focus on which group he or she communicating. Risk going above head of a younger ones while appearing them to the older ones. 요지 파악한 거야, 봐. 요지 파악.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야? 정신 있냐? 편 없어? 너 지금 엄청 몸 안 좋지? 괜찮아?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잤어? 아 괜찮아 괜찮아. 봐봐 이게 뭐냐면 이게 포인트야. 뭐가 없으면이야? addressing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였어? solve 이런 거잖아. 그치? solving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on each는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당연히 뭐였을 때 있는지 완벽한 거니까 group he or she is addressing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도치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되게 날카로운 포커스가 없으면이야. 그치? 한마디로 뭔가 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광고를 하는 사람 같아. 그 광고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를 처리하고 있는 대상에 되게 확실한 포커스가 없으면 그치? 확실한 포커스가 없으면 risky going over 뭐한다 영과 원이야. 당연히 원은 당연히 people이지, 그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뭔가 going over 뭔가 좀 지나칠 수 있거나 아니면 older one 뭐였어? 그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멍청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했을 때 대상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너무나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눈치 파악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대상 설정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지. 어디에서? 광고에서. 빵. 그러니까 광고의 대상과 내용을 적절하지 못하면 전달력 이상이 떨어질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상 설정이 안 되니까 애들한테 너무 어려워. 아니 뭐야?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뭐였어? 아니 뭔 유치해?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정리 한번 해봐. 그래서 봐. 광고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주장 좀 한번 봐봐. 이거 그래서 광고들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광고들 안에서는 일단 빼기하고 이제 축구 그거 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새벽에 가지고 뭐 이렇게 새벽에 4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봤을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많이 봤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일요일날 푹 자면 되니까 그거 본 다음에. 그치 나도 보고 싶었어. 인커머셜 어디에서는 이제 광고에서는 where brevity is essential, omission certain detail appear deliberately dishonest, and inclusion of too many details is both a word confusing to the younger factor groups. 이거 의미 잘 봐야 돼. 일단 딱 보면은 이 where는 뭘 보여주는 거지? 당연히 앞에는 commercial 보여주는 거잖아. 이거 광고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면 brevity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간결성이 필수적인 그 광고에서 하는 거야. 그치? 광고 그 40초, 30초짜리가 거기서 얘기할 얘기를 다 하면 어떡하냐? 그치? 짧고 간단하게 다 할게. Omissions of certain details. 그치? 특정한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한 생략이야, 생략. Omission 생략이란 말이야. 생략인데 이것은 deliberately 벌써 의도적으로 dishonest하게 보이는데 당연히 이거 sim이야. 여기서는 그렇구나. 되게 좀 뭐가 정직하지 않게 보이고 그 다음에 inclusion이야. inclusion of too many details. 딱 봐봐. 반대지. 너무나 많은 세부 사항이 일단 뭐였어? 일단 포함이야. 포함인데 이것은 당연히 뭐하고냐? 이상하고 허벌드 이상하고 컴퓨터는 혼란스럽다는 거지. 누구에게? 그룹이 어떤 젊은 파트들에게. 그치? 그래서 I'm convincing that 나는 일단 뭐였어? 설득 당일 때 설득당일 뭐냐면 any critic of children's commercials should try to write on. 저거의 의도가 뭐야? 저의 의도를 봐봐요. 일단 나는 확실하게 이제 다 인지했대. 뭘 있냐면 any critic of children's commercials 뭐야? 아이들의 광고에 관한 뭐였어? any critic이 뭔데? 무슨 거야? 비평가인데 비평가들은 should try to write one 뭐 해야 된다. 이 원이 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커머셜이야. 근데 이게 커머셜을 때 좀 안 맞지. 왜냐면 커머셜 에셋들은 광고 듣는데 이거 원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냥 그 광고들 중에 하나를 니네가 한번 해보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광고 보면 유치해. 근데 니네 한번 해보라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광고에 어떤 비평가들도 니들 한번 써봐. 그럼 이게 그러면 they would develop great understanding of problems 됐지. 그 문제가 엄청난 뭐였을 땐 이해를 가져낼 거다. 그치? 그래서 It is difficult and perplexing at art best. 이것이 광고하는 것이 굉장히 뭐하고 최고로 뭐한 기술이다. 어렵고 되게 perplexing 당황스러운 기술이란 거지. 그치? 그만큼 지금 뭐가 일단 아이들의 광고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라는 게 포인트지. 광고 특성은 이렇게 TMI 안 된다. 주장은
니네가 한번 써봐라. 누구였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 딱 보는 것 같은데? 1번. 그치. 왜냐면 아이들을 위해서의 효율적인 광고들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 그치. TMI 안 된다? 그렇다고 빼버려도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이 정도 있었어? 주제는 이거니까 없습니다. 밑에 거.